임마, 야, 일어나. 일어나 이 자식아. 너 권투 선수잖아. 여자 눈탱이만 전문적으로 때리고. 일어나 이 자식아. 일어나, 일어나. 빨리 일어나, 일어나. 아이 자식아, 참. 아이고. 아이. 아이고. 일어나. 일어나, 이 자식아. 너 이 자식. 영숙 씨 구두파 사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. 야, 임마. 좀 더 맞고 누워야지. 벌써부터 누워서 자면 되냐? 일어나. 일어나! 빨리 일어나. 야, 일어나봐. 일어나, 이 자식아. 막 벗어, 벗어.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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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지? 사랑한다, 이 자식아. 이 새끼! 아저씨. 어. 신수비 아저씨가 이거 갖다 드리랬어요. 아니, 뭐냐, 이게? 약이요. 상구가 이 약 아저씨 필요 없으니까 춘섭이 아저씨 갖다 드리고 곧 약 바를 일 생길 거니까 가만히 갖고 계시라고 해. 아저씨 갖다 드리랬어요. 아니야, 나 됐으니까 뒀다가 아저씨 바르세요. 그래, 자. 아저씨. 어. 춘섭이 아저씨한테 맞았죠. 춘섭이 아저씨가 어디? 네. 그래. 춘섭 아저씨가 나보다 싸움 잘하나 보다. 어서 가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뭐냐? 상구가, 너 싸움 같은 거 하면 안 된다? 네. 그래. 갖다 줬냐? 갖다 드리니까요. 필요 없으시다고 뒀다 아저씨 말하시래요. 그래, 수고했다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너 차 조심해라. 네. 응. 이제 시경하고 어젯밤에 한바탕 했어요? 한바탕 하기는 뭐. 조심하라고 주의 좀 줬다. 차키 네가 가졌냐? 네. 일러줘. 가다가 기름 넣어야 할 거야. 너 어떡할래? 사무실에 나올래? 집에 있을래?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, 너 오늘. 싸운 건 싸운 거고, 일은 일이야. 알았어. 조금 이따 나갈게. 네, 진우씨로 경리갑니다. 차영숙 씨 좀 부탁합니다. 제가 차영숙인데요? 난데, 너 그럴 수 있는 거냐? 뭐가? 너 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냐? 내가 언제 이간질했어? 너 그러다 또 눈탱이 먹는다. 그래서 둘이 싸웠니? 싸웠으면 좋겠어? 아니,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두 사람은 친구니까 내 말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내가 그 촌놈한테 농담 좀 했거든? 농담 아니야. 이거 심각해. 네가 나와서 해결해야 돼. 나 그럴 시간 없어. 바빠. 그럼 조금 이따 내 춘섭이 데리고 네 사무실로 갈게. 어디로 와? 안 돼. 말로 할 때 나와라.
그게 피차 좋은 거야. 어? 너 나 또 때리려고 그러지? 안 때려. 약속할게. 12시 정각까지 네 회사 근처에 있는 청업 빌딩 지하 다방으로 나와. 12시에 나 밥 먹어야 돼. 12시 반까지 나갈게. 그래. 밥 많이 먹고 나와라. 어머! 어머, 희영아, 너니? 우리 사무실 발령받은 게? 왜? 나 여기 오면 안 되니? 어머, 너무 잘 됐다. 둘이 입사 동기인가? 그럼요. 앞으로 잘 좀 밀어줘. 낭떠러지로 밀지 말고 언덕 위로. 무슨 소리니? 네가 날 봐줘야지. 아니 그럼 오늘 저녁 어떻게 되는 거야? 내가 사야 되나? 제가 살게. 아니야, 신고삼아 내가 살게. 아, 너무 잘 됐다 얘. 가자고. 또 부장님한테 신고해야지. 갔다 올게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. 서울, 대전, 대구, 19, 부산 마무리.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, 저 국방부에서 그 신형 그 총검실이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찍어보려고. 찌르고 길게 찌르고 돌려. 아이고 어지러워. 어? 제발 앉아요. 앉아. 응? 아, 누나 이게 지금 이 몸이 많이 이제 굳었는데 이게. 당신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요, 안 할 거요? 뭔데? 아, 나 지금 시장 갔다 오다가 애미 가게에 들렀는데 오늘 점심 때 저 애미하고 미술 선생하고 인사하러 오기로 했어요. 누구 마음대로 인사를 와? 누구 마음대로 뭐가? 얼른 나가서 목욕이나 하고 오세요. 아유, 그 친구가 참 끈질기네가. 그 친구가 끈질기네가 아니라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라고 했어요. 그 좀 와서 인사 좀 하고 가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? 아유, 나 이거 정말 싫은데. 좋건 싫건 넌 내 친구야. 그럼 친구 말을 믿어줘야지. 그깟 기집애 말만 믿고 친구 간판을 이렇게 찌그러뜨려도 되는 거냐? 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식아, 사랑한다고. 네가 인마 약을 올리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못하냐? 그리고 너 나한테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 있냐? 그리고 서편제가 그렇게 잘 됐다는데 너 나한테 영화 구경 가자고 한번 해본 적 있어? 그런 넌 나한테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는 적 있어? 인마,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야. 하여튼 말이오, 너 영숙 씨 와갖고 서로 대질신문 해가지고 만약에 영숙 씨 말이 사실이라면은 너 그때 나하고 친구 끝이야. 알았지?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래? 그럼 영숙이하고 끝이냐? 사실이 아니면 뭐 아닌 거지. 뭘 그래 인마. 내가 너한테 맞은 거 어떡할 거야? 난 자식아 나한테 평소에 맞을지 골백번도 더 했어. 아유, 이걸 그냥. 그냥 뭐? 또 한번 붙어볼까 우리? 아유. 야, 너 여기 와서 앉아봐. 반말하지 마 인마. 얼굴이 너무 안 됐다. 두 분이 싸우셨어요? 너 지금부터 얘기 똑바로 해야 돼. 만일 거짓말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져야 돼. 얘기해봐. 내가 너한테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고 귀찮게 전화했냐 안 했냐? 안 했다. 어쩔래? 아니 나한테 했다 그랬잖아요. 농담도 못해요. 내가 너한테 얘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했다고 얘기한 적 있어?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, 니네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 했다는 얘기는 춘섭 씨한테 들은 적 있어. 무슨 살았잖아 인마. 그럼 너희 엄마도
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했다. 저 시계 언제 써 우리 엄니가? 저 시계가 아주 순 나쁜 놈이네 이거. 싸우지도 말고 앉아서 얘기하세요. 넌 가만히 있어 있냐? 너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여기요? 너 나와. 아,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요. 여기 좀 앉아서 계세요. 네. 아. 영숙 이제 가라 그래.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나 못생겼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가 우리 아버지 머슴 살았다는 얘기야. 심심해서 농담 좀 해봤어요. 차값 내가 냈으니까 내지 마세요. 이 지갑 누구 거예요? 제 거 아니에요. 너 장난 너무 심하다. 생각해봐. 장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. 붙이는 게 아니라 완전 도배다. 도배. 누나 이쪽에다 너 하나 좀 붙여줘야 되겠어?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요? 밥 먹으면 다 맞게 돼 있어요. 어디요? 여기요? 예, 거기. 자 식사 가져왔습니다. 여기 드세요. 예. 얼마예요? 23,000원입니다. 자, 한 잔씩 하고 서로 며칠만 좀 풀어. 어디 김씨요? 경주 김씨입니다. 왜 파는? 계림군 파입니다. 군대는 갔다 왔어? 네. ROTC 장교로 제대했습니다. ROTC 몇 기? 8기입니다. 난 하사관 출신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철마가 달아서 구멍이 나도록 군대 생활을 하셨다고요. 그 뭐 ROTC 출신이야. 그 뭐 군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나? 진짜 군대 생활이야. 그 하사관들이 하는 거지. 그 제대는 몇 년도 했어? 72년도에 맹호 사단에서 했습니다. 맹호? 예. 아니 이게 내가 69년도에 맹호 사단으로 그 월남에 가 있었는데. 저도 71년도에 월남에 갔다가 72년도에 돌아와서 제대했습니다. 이야 이게 같은 부대 출신이구만. 게 난 귀논에 있었어. 저는 다낭 보급기지에서 근무했었습니다. 그럼 허진순 중령 알겠네? 잘 압니다.
대머리가 좀 벗겨지시고 네. 경상도 말씨 있으시는 분. 그 내가 그 양반을 모시고 있었어요. 정말 반갑습니다. 이야, 이게 정말 우리 악수 한번 하세요. 예? 반갑네 정말. 예? 아이고 이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 잔이 없어서 어떡하나. 여보, 그 이 친구가 매고 장교 출신이래. 그러니까 71년도에 그 다낭 그 보급 축제에서 근무를 했었대. 아이고 우리는 귀논에 있었는데. 허진수 중령은 알고 그러니까 그 같은 부대원이야. 이게 알고 보니까. 아. 어머, 너무 잘됐다. 그럼 같은 부대원이면 김 선생님이 계급은 더 높으셨겠네요. 더 높죠 제가. 저는 장교니까요. 자 이게 저 우리 같은 고래끼리 일단 한잔 하자고. 감사합니다. 제사도 받으시죠. 아이고 예, 예, 예.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사는 거야. 언제 어디서 만날지 누가 알아. 그러게 말이에요. 자, 맹호 맹호. 아이고, 어떻게 파지를 좀 더 묻힐까요? 아, 됐어. 아니, 저기 아주 그냥 옆머리 그냥 훤어두고만 여학교 선생이래요? 남학교래요. 아유, 여학교 같았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어. 누구는 좋겠다. 하루아침에 사모님 소리도. 아이고, 아직 몰라. 두고 봐야지. 아유, 애는 있디야? 없대요. 에이. 남자 말 못 믿어. 뒤쫓아 해봐야 돼. 아이고 다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. 학교에서는 실력도 있고 국전에 입선도 하고 응? 미술 계통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. 뭐야 이게?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을 퍼주시 용사들아 가시는 거 돌란 땅 하늘은 멀더라도 이리 와봐. 뭐야? 얘들아 가자. 상국아! 아, 너 저런 거. 누구니? 그 아저씨. 몰라 나도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뭉큽니다. 뭐하니 넌 거기서? 안 올라오고. 난 싫어. 여기 있을래. 올라와서 밥만 먹고 내려가. 싫어. 밥 생각 없단 말이야. 목동 삼촌하고 숙모하고 다 오시긴 했는데 너만 빠진다는 게 말이 되니? 상국 엄마한테 맡기고 빨리 올라와.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. 아휴 하여튼 고집은 알아줘야 돼. 손님 많어? 없어 별로. 알았어. 큰 일도 없는데 올라가서 먹고 오지 그러니. 그런 자리에 끼고 싶지 않아요. 네. 저, 혹시 여기 상국이 안 왔어? 안 왔는데? 왜요? 아니 내가 저 시장 입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국이 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불렀더니 아이놈이 글쎄 귀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네. 상국이 혹시 무슨 사고 친 거 있어? 아니요. 근데 왜 도망갔지? 당신 보고 아는 척을 안 해요? 분명히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. 그런데 고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. 이 녀석 고개. 여름이 나한테 무슨
챙기는 거 있는 거 아니오? 가만히 있어봐요. 집에 전화 좀 해보고요. 여보세요? 어머니세요? 예, 나요. 혹시 창국이 거기 안 들어왔어요? 예, 학교 갔다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? 왜? 창국이 들어오거든요. 꼭 붙잡아 놓으세요. 왜, 창국이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?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요. 무조건 오거든 잡아 놓으세요. 저기, 명선이도 잠깐 가게 보고 있어. 아줌마 나갔다 올게. 네. 어디가? 내가 아주 이 녀석 오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어. 응? 요것이 배부르게 먹여주고 등 따스게 입혀주니까 지가 부모 온 걸 모르고 어디다 대고 모른 척을 해 지가. 어허 참 얘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양은냄비처럼 끓어? 얘가 어디 한두 번인 줄 알아? 아 그렇다고 가게보다 말고 뛰어 올라가? 그래요 아줌마. 나중에 올라오셔서 혼내주시고요. 참으세요. 안 돼. 세 살 벌어 여든까지 가. 가만 놔뒀다면 큰일 나갔어. 아 여보. 아 올라가더라도 때리고 그러지 말어. 아 나면서. 고민 없이 사는 방법 없을까? 또 안대가 무슨 놈 눈물이 그렇게 길어? 아빠는 말이야 너 혼내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어. 오히려 아빠는 너한테 말할 수 없이 미안한 사람이야. 왜 미안하느냐? 첫째는 네가 아빠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미안하고, 두 번째는 아빠도 너한테만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어떡하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. 물론 네가 나를 보고 도망갔을 때 아빠도 성질났었어. 집에 가서 한 대 탁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, 하지만 아빠는 너를 보면 도대체가 때릴 수가 없는 거야.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1등으로 잘 듣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때릴 수가 있냐 말이오. 우리도 아빠한테 딱 한 대만 맞았으면 좋겠어. 상구가 아빠도 말이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어.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. 그건 네가 좀 어려도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. 하지만 아빠는 자랑스럽지는 못해도 누구한테도 떳떳한 사람이요. 세상 사람들이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땅은 누가 파고 하수도는 누가 고치겠냐. 아빠한테 한 대 맞았으면 좋겠어. 세게. 아빠는 너 못 때려. 살살 때리기도 싫은데 어떻게 세게 때리냐. 나는 네가 길에서 아는 척 했으면 만 원짜리 한 장 주려고 그랬어. 친구들 앞에서 기죽을 수 없잖아. 너 인마 도망가는 바람에 좋았다 말은 거요.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. 그래. 우리 서로 그러지 말자. 에?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놈아. 아빠 마음 알지? 자려고 누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멍든 데 바르는 약 좀 사왔어요. 나도요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착한 여자예요. 자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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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총총사야, 야, 용서야. 큰일 났어. 지금 얘하고 얘 엄마가 연탄 같이 맞았어. 뭐야? 자네 은공 안 잊을게. 그 아가씨 좋아하지? 지나가던 왕자가 이마에 입을 맞추면은
마법에서 깨어났대. 동화책에서. 홍식 씨 오랜만에 바깥 뵀다. 오늘 아침에 외박하고 들어오기 잘했어. 나 부담돼 그러면. 그래 알았다. 부담 안 줄게. 방범이나 순경들 지나가면 신고하시라니까요.